안녕하세요.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화가 차진우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. 네, 우선 겹경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다행히도 이제 먼저 오픈한 서울의 봄 영화가 좋은 호응과 응원을 받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, 그런 좋은 기운이 또 사랑한다고 말해줘에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글쎄요, 뭐 11년 만에 이제 멜로를 했는데 그 어떤 매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평가해 주실 영역인 것 같아요. 다만 아주 오래전에 이 원작을 보고 꼭 드라마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작품이고, 또 긴 시간 동안 인연의 끈이 또 끊어지지 않고 지금 2023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로 선보일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, 저 개인적인 의미보다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줘가 전하는 어떤 사랑의 감성,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신 후에 전해주시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멜로는 늘 아마 모든 배우들이 멜로 장르를 하고 싶고 늘 좋은 시나리오를 찾고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 쪽 작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,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동안 영화 쪽에서는 멜로라는 장르가 굉장히 선호되지 않는 그런 장르가 됐고, 또 그 사이에 또 드라마 쪽에서 워낙 훌륭한 멜로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시청자들의 어떤 멜로에 대한 욕구를 채워드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, 저도 이제 11년 만에 이렇게 16부작의 사랑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설레고, 또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조심한 어떤 궁금증도 있고 그렇습니다. 촬영은 서울의 봄 마치고 이 드라마 준비할 시간이 몇 개월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촬영을 했고요. 드라마 촬영은 10월 30일에 저희가 마지막 촬영을 했죠. 그리고 이제 드라마 촬영 끝나고 서울의 봄 홍보를 했는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주차로 이렇게 관객과 시청자분들에게 찾아뵙는 상황이 펼쳐졌는데, 오히려 장르가 비슷한 거나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면은 그게 좀 충돌되는 요소에 있어서의 부담이 더 컸을 텐데, 그렇지 않고 장르도 전혀 다르고 또 뭐 다가가는 시청자나 관객에게 다가가는 플랫폼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조금 더 도움이 그 윈윈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긍정적 바람이겠지만 그런 좀 기대감을,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전혀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를 또 거기에서 발견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. 네. 또 인터넷에 뭐 짤 재밌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오히려 두 작품이 동시에 공개됐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인터넷 장난들도 꽤 있겠다. 그래서 오히려 연말에 정우성 배우님의 화제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전 들기도 하더라고요.